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지난 연말 정치권을 달군 유출된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허위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풍문을 짜집기 한 것이고 문건은 조웅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문건의 중심에 있던 정윤혜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오명을 벗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번 문건의 파동이 무분별한 찌라시 유통이 가져온 폐해라고 지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검찰이 이번 문건 파동을 무분별한 찌라시 유통이 가져온 폐해라고 지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동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작년 3월 민주당과의 합당 이후 2012년 대선 때로 돌아가면 문재인 의원과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논란이 일고 네.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요, 지난 대선 때부터 안 의원을 도왔던 정현정 배재대 교수, 강동원 유딜 정치연구소장, 강현재 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등 4명이 이번에 안철수는 왜? 라는 책을 펴내면서 불거졌습니다. 네. 그 책에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그러나 제가 오늘 강현재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니라고 해요? 예. 네. 강현재 변호사의 말은 대화 도중에 안철수 의원과 그때로 돌아가면 당시처럼 후보 단일화 할 겁니까? 였고 안 의원의 대답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그러니까 더 잘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식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언론에서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잘못 알리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미묘한 시기에 이런 책이 나오고 안 의원이 했다는 발언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넷상은 엄청난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네티즌은 후보 사퇴하고 제대로 문재인 후보 밀어줬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 당권 경쟁에 있는 문재인 의원에게 또 고춧가루 뿌리려나 보다. 라면서 안 의원을 비판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후보 양보까지 한 안 의원에게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는 친노 집단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며 안 의원을 감쌌습니다. 네, 각각 의견들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일단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당황스럽다. 보였습니다. 네. 네. 안 의원은 저자들이 책 출간에 대해서 미리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고 책이 출간되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혁신 얘기가 나오는데 불필요하게 3년 전 얘기가 등장하니 당황스럽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과 이후의 정치적 선택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대선 때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측근은 안 의원이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팩트는 안 전 대표가 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 발언 내용이 알려진 게 틀렸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한편 책을 출간한 저자들은 언론에 보낸 보도 자료를 통해서요. 물음표의 중심에 선 당사자가 직접 입을 여는 것이 어렵다면 그 주변에서 안철수를 지켜보고 잠시라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라도 이제는 안철수를 설명해야 한다며 지난 2012년 대선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까지 3년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책에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정윤회 문건 파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예정대로 오늘 비선 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에서 생산된 감찰 보고서 등 총 17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박지만 이지 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은 풍문을 과장해서 박관천 경정이 짜집기한 것이고 네. 이렇게 작성된 문건은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지시로 박경정이 박지만 이지 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넘게 이어져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렸는데요. 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내리고 거기에 맞춰 수사해가지고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뭘 하러 힘들여 수사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며 네. 청와대와 검찰을 비난하는 네티즌도 있었고요. 권력에 욕심이 있는 한두 명의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썼다고 정윤회 씨를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네티즌들은요. 검찰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 네티즌은 검찰이 영장을 4개나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3개나 기각이 되었다면 검찰 수사는 낙제점이라면서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시끄러울 것 같은데 네. 야당은 이번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했었죠. 네, 검찰 수사 발표 이후에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두고요.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검찰의 발표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은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대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없었다고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면서 맞춤형 결론. 그렇죠. 네.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 발표가 났으니까 야당의 국정 발목을 잡는 더 이상의 정치 공세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드러났다면서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특별검사를 주장한 것은 실체 없는 의혹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습관성 구태공사라고 비난했네요. 네. 땅콩 회항 사건, 소위 우리가 이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으로 그렇죠.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엔 백화점에서 웬 갑질 논란이 또 불거졌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네, 갑질 논란이 끄질 않네요. 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전해지면서 예. 갑질 논란이 또 한 번 일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 밤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의 누나라고 소개한 A씨는 포털 사이트에 지난달 27일 부천 모 백화점 중동점에서 고객이 백화점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지점에서 내 동생인 알바생의 안내를 무시하고 무릎을 꿇리고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을 퍼부었으며 알바생에게 뺨까지 때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찍은 사진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그 사진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요. 그 사진엔 알바생이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넷상은 다시 한번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갑질로 피해받았을 약자의 아픔을 생각했을 때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은 수사해가지고 신상을 까발려야 한다. 이렇게 분노를 표시했고요. 까발려야 된다. 예. 또 다른 네티즌은 손님이라고 돈 많고 지위가 높은 것을 이용해 갑질을 하는 것은 갑질이 아니고 꼴갑질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꼴갑질이다. 네. 네. 재밌는 댓글이었네요. 반면 알바생에게 앞으로 사회 나가서 부모님 이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마라. 함부로 남에게 무릎 꿇으라고 네. 부모님이 당신을 키운 건 아니라며 알바생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검찰이 이번 문건 파동을 무분별한 지라시 유통이 가져온 폐해라고 지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주 상반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0065번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날 줄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게 됐군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1172번님께서는 검찰 발표를 일단은 믿어야죠.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검찰이 이번 문건 파동을 무분별한 찌라시 유통이 가져온 폐해라고 지적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0498번님께서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 건가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반면에 1352번님께서는 이제 정리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검찰의 결과를 믿고 끝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곧 31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리 시계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였는데요. 현재 사고 차량 모두 갓길로 치워진 상태지만 월릉에서 구리 시계까지는 시속 2,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도심 쪽으로 구리 시계 부근 그리고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오늘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안양교에서 묵동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차간거리 길을 좁히고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부 순환로의 경우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 신촌로 아현역에서 신촌역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 성산로는 오늘 그나마 소통 상황이 좋은 편이고요. 마포대로가 공덕오거리부터 마포대교 북단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농수산로의 경우는 성산대교부터 상암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신호 두세 번 정도 받습니다. 도심에서는 퇴계로나 을지로 소통 상황은 좋은데요. 종로가 동매압력 부근 일대로 양방향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2015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요? 네, 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이시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멀리 영국으로 직접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해 우리나라 경제정책 성적표에 점수를 매겨주시고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글쎄 뭐 그 정책에 점수 매기는 건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글쎄 별로 잘 하지는 못했다고 봐야겠죠. 네. 왜 그렇게 보시나요? 글쎄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뭐 우리 경제도 뭐 그렇게 뭐 좋을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1년 1년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이제 특히 그게 아주 극적으로 드러났는데 뭐 조선 산업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라던가 삼성 이 중국 같은 데서 그 샤오미니 이런 중국 기업들한테 맹추격을 당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은 거의 안 나오고 그냥 단기적인 뭐 부동산 부양이라던가 이런 자꾸 단기적인 정책만 나와서 그게 제일 걱정되는 해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현우석 부총리가 떠나고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초이노믹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부동산 말씀도 하셨지만 이 경기 부양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단기적인 부양이 필요한 시점인 거는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그 정책이 거의 나오질 않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뭐 그 예를 들어 재정 정책 같은 거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 정부 부채 수준이 뭐 우리나라에선 자꾸 높다고 뭐 생각하지만 GDP 대비 30%대인데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은 뭐 낮은 편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재정 흑자를 내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자율이 뭐 1%, 2%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 부양하기 힘든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면에서도 뭐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네. 내년도 내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중반으로 잡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글쎄 뭐 조금 낙관적인 편으로 잡기는 한 것 같은데 원래 이 경제성장을 예측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갈브레이트 교수가 경제 그 예측은 점성술보다도 더 정확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뭐 그 숫자가 꼭 맞느냐 뭐 이런 거는 그 둘째 문제고 지금 이제 어려운 거는 올해가 전 세계 경제가 그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몇 프로 예측한다고 그게 꼭 맞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뭐 유로권에서도 지금 이 그리스가 뭐 유로를 탈퇴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 경제가 지금 금융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뭐 중동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몇 퍼센트라고 특히 뭐 몇 점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게 뭐 틀리기가 굉장히 쉽겠죠. 네. 뭐 이제 퍼센트는 그렇다고 치고 앞에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재정 정책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 폭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높지 않으니까 우리는 좀 더 써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기 조절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 더 쓰고 적자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 쓰고 정부에서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민간 부분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라도 그 나서서 수요를 진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정부가 흑자를 내면서 그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 영원히 빚을 많이 지고 이렇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은데 계속 흑자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위축돼 있으니까 정부가 좀 나서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오히려 좀 거꾸로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경기 활성화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아주 낮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이 좀 나서서 투자를 좀 해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뭐 투자가 뭐 하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그 정부 재정 정책 같은 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거 이렇게 그 민간에서 잘 하기 힘든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민간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제 이 정부하고 민간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잘하면은 서로 보완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그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정부 재정 정책 같은 것도 이게 민간에서 돈 뺏어다가 뭐 정부가 어디 가서 태워버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민간이 그 투자하기 힘든 부분에 투자하고 또 민간 심리가 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을 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요를 창출해가지고 민간 투자를 북돋우고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투자 여력이 적다고 좀 보고 있으니까 정부라도 예. 나서려고 한다면 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금이. 예. 그러면 세원 좀 더 높여가지고 세금 예. 좀 더 높여가지고 민간에서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됩니까? 글쎄, 뭐 그 세금을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에 비해서 그 정부 크기가 작고 공공 서비스가 그 적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는 정부 크기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단기적인 부양을 얘기할 때는 당장 세금을 꼭 더 많이 걷지 않더라도 네. 적자를 내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네.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적자를 내서라도 하고 예. 좀 더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부 재정 지출이 GDP 대비 30% 수준인데. 네. 예, 이게 뭐 다른 선진국들은 뭐 그 정부 지출이 작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40% 정도 되고, 네, 예, 보통 뭐 유럽은 평균이 뭐 50% 정도 되고 그 개발도상국 중에도 우리나라보다도 정부 지출이 많은 나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복지 지출을 통해 가지고 국민 생활 안정시켜 주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다 같이 세금 더 내고 다 같이 더 공공서비스 좋은 거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네. 좀 민간 투자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 요즘 저 우리나라에서 경제인들 사기를 좀 북돋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저 구속되어 있는 그 재벌 뭐 총수들 뭐 이런 예.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뭐 가석방을 하느니 사면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외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 법대로 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모범수라 뭐 좀 일찍 풀어준다 뭐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경기 부양을 통해 위해 가지고 뭐 총수를 풀어줬다 뭐 또 경기가 좋아지면 가뒀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예. 그렇죠. 아니 뭐 그 우선 뭐 그렇게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어줄 정도의 죄였으면 모타라 처음부터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아, 그러니까 죄는 졌으니까 감옥엔 가야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뭐 재벌 총수 몇 명 풀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에서 1, 2년 투자 좀 더 했다고 뭐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예. 거기서 좀 투자를 좀 늘린다든가라고 하면 그 예.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늘리게 하려면 예. 정당한 정책을 써서 해야죠. 아, 뭐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한다던가 네네. 아니면 뭐 그 불필요한데 들어가는 그 기업들의 투자를 막기 위해서 뭐 기업의 부동산 투자라던가 금융 투자 같은 거를 규제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투자를 늘려야지 그런 뭐 죄지었다고 잡아놓은 사람 또 갑자기 또 그냥 경기 안 좋다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죄지은 네, 사람 아니 그 뭐 그렇게 해야 되면은 뭐 계속 재벌 총수들 여러 명 잡아놓고 경기 안 좋을 때마다 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 예, 예. 해야 된다니까 예. 얘기가 되잖아요. 예, 외국에서도 참. 참 우스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죠. 자, 종전 부동산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예. 지금 이 당장에 단기적으로 경제를 좀 활성화하려고 시키다 보니까 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관심을 예.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동산 경기 부양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게 오히려 가계 부채를 또 늘리는 결과도 가져와요. 아 그렇죠. 그 점과 예. 연결시켜서 뭐 어떻게? 예. 부동산 경기를 뭐 살리겠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수준이 상당합니다. 지금 뭐 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그 OECD에서도 상위권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를 늘리면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데 네. 이거를 그 뭐야. 부동산 경기 살린다 해가지고 더 빚을 지라고 독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하자니 또 무슨 뾰족한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동산에 유지해야 되는 그 경제가 된 게 문제죠. 옛날 아. 같으면은 그냥
경제가 투자가 잘 되고 성장이 잘 되고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부동산을 굳이 그 이렇게 띄울 필요가 없는데 도리어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을 누를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가지고 자꾸 예. 돈이 많이 생기니까 예. 경제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 안 살리면은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빚을 더 지라고 하지 않으면은 경제가 안 살아나는 그런 경제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글쎄,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나 독일 뭐 이런 나라들처럼 정부가 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네. 장기적으로는 제일 바람직한 길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주택이라는 거는 그냥 뭐 테레비 사듯이 뭐 자동차 하나 사듯이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생활 기본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네, 이런 거는 그 네. 어떤 공공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하는 게 그 더 좋은 거죠. 네, 그 점에 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데, 자 네.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해봐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밀자리 현황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 글쎄 지금 이게 그 옛날에는 경제가 성장이 잘 되니까 일자리가 자꾸 생겨가지고 네. 뭐 그 좋은 직장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 일자리 자체가 문제가 되지가 별로 안 하는데 요즘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안 생기고 이러니까 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럼요. 특히 뭐 젊은이들은 뭐 취업이 안 돼요. 대학교 다닐 때 뭐 인턴십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노력을 해도 자리가 생길까 말까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가 그 성장이 잘 되고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우선 그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이제 뭐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공공 서비스가 아직도 경제 수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공공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죠. 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써라. 항상 뭐 일자리를 억지로 없는 거를 만드는 뭐 이런 거를 자꾸 생각들 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네. 일자리를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그 일자리에서 또 그 생산이 사람들이 돈을 네. 벌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세금이 돼가지고 예, 또 그 처음에 든 돈을 어느 정도 그 보상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그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 노사 문제에 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노동 유연성 네. 문제라든가 또 정규직과 비교 정규직의 이 격차 해소라든가 이 문제에 네. 관해서 묶어서 어떤 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 글쎄 지금 우리나라가 이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 뭐 그게 아주 뭐 요즘 뭐 미생이라는 만화가 뭐 그 문제를 다루면서 아주 뭐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 예.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을 대우를 더 잘해줘가지고 정규직하고 그 비슷하게 해서 상향 평준화를 할 건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 나오는 정책 제안들 보면 자꾸 그 하향 평준화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물론 이제 정규직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던가 뭐 이런 당장 나눌 수 있는 부분 나눠야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상향 평준화 할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비정규직이 뭐 하나도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 네. 그 뭐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시켜주려면 네.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기본적인 생활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비정규직을 해가지고 그 임금이 좀 불안하더라도 네. 그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유럽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뭐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지만 뭐 네덜란드라든가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같이 사회적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네. 기본적으로 그 복지 국가가 잘 돼 있어가지고 기본 생활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 비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고생하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그
뭐야 상향 평준화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일부 필요한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복지제도를 확대시켜야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근로시간을 좀 단축하자. 그리고 대신에 정년은 좀 더 연장하자.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정혜 검사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근로시간 단축은 뭐 그 일자리를 나누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이제 뭐 그게 그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뭐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자세히 그 의논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그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정년 연장 자체는 저는 뭐 불가피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 그런 식으로 되면서 자꾸 그 젊은이들 직장 못 얻게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곤란하니까 네. 그걸 어떻게 그 새 일자리 창출하고 정년 연장하고 그 뭐야 연결을 해가지고 잘 해소를 할 건가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년 연장하면 뭐 나이든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또 별도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네, 아니 뭐 별도의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그거 두 개를 이제 조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다루어서 이제 조화를 이루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영국에 계시죠? 근데 예, 예. 지금 저 유럽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아, 지금 뭐 유럽 경기가 굉장히 뭐 안 좋죠. 그 뭐 그 네. 유로권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경제 불안 요소가 많고 지금 사실 그 그리스가 이제 지난 한 4, 5년 동안 그 유로권에서 이제 탈퇴를 안 해보려고 계속 뭐 긴축 재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도저히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 두어 달 있다가 이제 선거를 하게 됐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그 시리자라는 당이 이제 이길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뭐 지금 뭐 유로화 뭐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그게 결국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얼핏 보기에는 아 뭐 결국 그리스가 약하니까 굴복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뭐 그리스는 그 실업률이 30% 가까이 되고 뭐 네. 청년 실업률은 60% 가까이 되고 완전히 그 나라가 망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그리스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뭐 그 불안한 상태죠 유럽 경제. 네. 뭐 그런 점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미칠까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예,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뭐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 현지로 연결했습니다. 복기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룡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네, 검찰이 이번 문건 파동을 무분별한 찌라시 유통이 가져온 폐해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6090번님, 동의합니다. 검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하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겠지요. 9987번님, 풍문에 짜집기라. 찌라시라 하더라도 이 정도 범국가적인 문제라면 그 풍문의 출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의무 아닐까요? 네, 상반된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